첫 번째 장소는 어린이 대공원역. 이곳은 재난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 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. 우리 도장을 찍어 볼까? GPS를 이용해 도착 인증을 하면 도장이 꽝. 본격적으로 체험장을 살펴보던 이때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바람 속에 갇혀 있는 아이들. 왜 그래? 네. 뭐 하는 데예요? 네, 여기는 태풍을 강도별로 3단계로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럼 저도 한번 해볼 수 있나요? 네, 들어가서 직접 체험해 보시죠. 겁도 없이 도전해 보는데. 그치? 먼저 가장 약한 초속 12m의 도전. 바람은 다소 강하지만 우산을 펴고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을 정도. 두 번째 초속 20m는 우산이 금세 으스러져 우산의 기능이 사라졌습니다. 마지막 초속 30m. 우산은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고 고글을 껴도 눈을 뜨기 쉽지 않은데요. 날아갈 것 같아요. 건장한 피디마저 사정없이 흔들리는 태풍의 위력. 태풍 체험 뒤 남은 건 멋진 헤어와 후회뿐. 초속 30m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. 태풍 올 땐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. 태풍 불 땐 외출은 삼가세요. 이제 또 뭐가 있나 가볼까? 여기 화재라도 난 걸까? 죽는 건가? 아이 죽긴 왜 죽어? 탈출구 찾으면 되지. 이상구. 이상구. 알려주세요. 누가 없어요?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방화 셔터가 열린다? 당황한 담당 PD 교관을 따라 비상구를 밀어보는데 쉽게 열리네. 화재 시 방화 셔터가 내려오면 많이들 당황하시는데 중간에 비상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 문을 열고 나오시면 쉽게 탈출할 수 있어요. 다시 한번 방화 셔터에 있는 비상문을 열고 나가보는데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이런 정보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외에도 선박 탈출법, 소화기 사용법, 화재 대피법 등 여러 체험이 가능하답니다. 다양한 재난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관으로 꼭 재난 체험관 인증 완료!